김지현 씨. 네. 그래서 궁금한 거 없어요? 궁금한 거 있지요. 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그것이 궁금하다. 네, 짜잔. 네. 짜자잔. 보아살이 가장 강한 사람은? 보아살이 가장 강한. 자, 그러면 이, 그 지금 여기 네. 계신 여성분들 네. 중에서 전부 하죠, 전부. 네. 가장 강한 네, 여성이 누구냐? 네, 패널들만 하려고 그러면은, 했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수정 씨까지 해서 다 봐주시죠. 수정 씨를 네. 포함해서 여기 10세컨드 전부. 아, 그리고 또 네. 먼저 도화살이란 무엇인가 한번 네.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도화살이라는 게 네. 이제 도화라는 게 이제 복숭아 꽃을 네. 얘기하는 거잖아요. 도화. 아. 예, 그러니까 복숭아 꽃에 살이 있단 말이에요. 이 살이라는 것은 그 좀 안 좋은 의미죠. 살이 굉장히 강하고 독하고 사실 한자로는 이게 살이 날 때 그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마 그 아니 네. 제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네. 도화살 하면 남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요즘에 해석이 돼서 네. 옛날에는 도화살이 많으면 되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요즘엔 현대 여성이 도화살이 많은 걸 더 오히려 부러워하고 좋아한다는 설이 있어요. 그러니까 키를 안 보려도 남자들은 꼬인다. 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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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들한테 그게 도화살이라는 건요. 네. 네. 그래서 어쨌든 도화살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. 예?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굳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. 네. 예, 도화살이라는 거는 첫째는 도화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볼 때에 저기 제 앞에 계신 예나 씨가 제일 센 것 같아요. 예, 지금 제가 볼 때는 네. 네, 예나 씨가 제일 센 것 같은데요. 네. 아. 그 이제 예나 씨 같은 경우는 집에서요 이렇게 잠시도 이렇게 못 계세요. 맞아요. 맞아요. 어쨌든 간에 동서 남북으로 항상 이렇게 돌아다녀요. 그 역마살 아닌가요? 예, 네, 역마살도 있지만 도화살까지. 이렇게 도화살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 집에 이렇게 못 있어요. 아. 맞아요. 어쨌든 간에 누구를 만나러 가든 뭐 네. 그냥 그러니까, 뭐 어쨌든 간에 무슨 볼일 보러 보러 가든 어쨌든 간에 돌아다녀야 돼요. 도화살 맞아요. 맞아요. 진짜. 예, 그러니까 집에 도화살이라는 게 돌아다닌다 해서 도화살이군요. 아. 예, 아니요, 정말 돌아다니니까 그렇기도 하고, 예, 또 도화살은 또 뭐가 있냐? 네. 또 남자가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짜요? 남자가 제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게요. 남자가. 예, 근데 그 만약에 남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나 씨를 만약에 남자분들이 10명이 전부 다 좋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. 아, 그렇죠. 너무 네, 그렇잖아요. 너무 그랬으면 좋겠대요. 좋네요. 진짜 도화살이 있나 봐요. 아니, 그랬으면 좋겠다. 아니, 만약에 이렇게 네. 가수시니까 물론 이렇게 저기 뭐야 팬들이 좋아하시는 건 좋지만 만약 개인적으로 남자분들이 서로가 좋다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. 우리 세컨드가 네, 예나 씨 같은 분이 네, 있어서 네. 도화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남성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건 좋은데 네. 여기서 이제 팬하고 연인하고 네. 구별을 해야 돼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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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구별이 진짜.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팬이라고 막 그냥 꽃다발 갖다 주고 막 이러다 보면 괜히 예나 씨가 도화살 있다 보니까 그냥 근데 이제 예나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화살이 있잖아요. 네. 그럼 만약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 일부 종사가 힘들다. 힘들죠. 그리고 2부 종사 해야 되고 2부 종사요? 만약에 그것도 힘들면 3부 종사까지도 할 수 있어요. 괜찮아. 그렇기 때문에 도화살은 그래서 잘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. 아,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네, 도화살이라는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예나 제가 더 좋아하니까. 예나 제가.